자, 이제 올해 기다렸습니다. 네. 올해 핫한 트렌드의 컬러 푸드를 드디어 여러분께 네,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볼까요? 네, 한번 네. 나가볼까요? 네. 저는 이 시간이 항상 제일 좋아요. 자, 요건가요? 네. 네. 보라색이죠. 보라색. 퍼플. 네. 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라색 네, 양배추. 자색 당근. 예, 그다음에 자색 당근. 그리고 요게 마키베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소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이 유명해진 것이 프랑스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100살 가까이 사신 이 장수 어르신이 매일 하루마다 이 포도주, 와인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봤더니 그중에는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게 색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쫙 퍼지면서 연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베리베리, 땡큐베리 해가지고 수많은 베리류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도 그냥 양배추에서 보라색이 난 양배추.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당근이거든요. 자색 당근. 이거 제주도에서 갓 공수해 왔습니다. 직접 가서. 아, 이게 제주도의 자색 당근. 그래서 당근들도 이제 노란, 뭐, 우리가 하면 주황색. 그런데 이제 보라색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 형태들의 채소들이 요즘 굉장히 트렌드하게 가고 있죠. 예전에는 사실 보라색이나 검은색, 이제 요 비슷한 색이 또 검은색이잖아요. 거기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색깔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보라색이나 블랙풋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과연 좋을까? 이런 혈관이나 이제 성인병 예방 이런 것들에도 안토시아닌 계열이 굉장히 좋죠. 안토시아닌. 네. 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똑같은 그 채소잖아요. 네. 그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같은 채소인데 색깔이 다르다고 하면 이게 효능이 또 다를 수 있을까? 네네. 다릅니다. 그래요? 네. 같은 음식인데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파프리카 사총사를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네. 아니 사실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데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잡히는 대로 그냥 고르거든요. 아, 실제로 보니까 지금 딱 다르네요. 초록색은 다이어트. 뭐 그다음에는 또 뭐 두루두루. 두루두루. 뭐 이런 식으로 쭉.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파프리카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네. 초록색이 수분 함량이 제일 높고요. 열량이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다이어트에 적합해야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붉은색. 빨간색. 빨간색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잠깐 볼까요? 변비. 네. 변비, 식이섬유 함량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높아서 1%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에는 이 붉은색을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주황색. 예. 주황색은 또 특이하게요. 단맛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제일 높아요. 아니, 당근도 같은 주황색인데 베타카로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 건강하고 애들이 파프리카 잘 안 먹는다. 네. 그때 이 단맛이 좀 강한 주황색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게 베타카로틴인 거죠. 예, 베타카로틴. 루테인인가 하는 성분도 눈에 좋지 않아요?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도 색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들 들어있어요. 다 골고루. 예. 그 노란색은 이건 진짜 두루두루라고 써있으니까. 네, 두루두루. 두루두루가 뭐지? 처음에 생각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들을 갖고 있는 성질들을 다 갖고 있어서 1등은 아닌데 각각에 다 2등 정도 되는 느낌. 네네. 그런 영양적 구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궁금한 게 초록색 이 파프리카를 보고 있으면은 피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피망하고 파프리카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구별이 되나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 같이 먹으러 가면 아유, 무식해. 피망이랑 파프리카가 다르지.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다른데? 그러면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예의를 못해요. 그냥 다르대. 맛이 다르대. 그게요. 식품 성분 분석표를 보면은 파프리카하고 피망은 따로 나와 있어요. 아, 진짜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피망은 스위트 페퍼라고 해가지고 단 고추. 그러니까 고추의 개념으로 좀 계열이구나. 보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그냥 이제 그 파프리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었을 때는 비슷하게 뭐 이게 뭐 접종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비슷하게 만든 건 맞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피망은 그 뿌리 기본이 다르군요. 예, 고추의 영역으로 좀 보고요. 네. 파프리카는 채소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그 고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종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고추 이런 게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피망은. 그러니까 고추가 우리가 맵다고 하잖아요. 근데 매운 고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 고추, 덜 매운 고추 이런 걸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네. 청양 고추는 굉장히 매운데 네. 뭐 오이 매추, 그 오이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맵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피망이나 파프리카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맵지 않게 만들었지만 아, 네. 피망은 그래도 매운 맛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고 네, 파프리카는 더 이제 안 맵게 네. 그리고 성분도 다르고 성분도 좀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우리가 아, 이 재료로 네.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예.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라색 양배추 마리. 어허 예쁘다. 와. 진짜 예쁘네요. 색깔이 예. 보라색이. 그리고 하나는 파프리카 잡채.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야. 일단은 맛이 있어야겠죠. 이 시간이 참 즐겁더군요. 네. 네. 아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네. 자. 네. 보라색. 야 색깔이 양배추. 정말 좋아요. 어, 안에 안에는 보니까 안에 파프리카가 들어 파프리카를 또 넣었어요 안쪽에다가. 네네.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렇게 네, 파프리카 들어가 있죠? 네. 예. 자 먹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싱겁진 네. 않을까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좀 채소만 네. 있어서. 특히 이 파프리카는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게 비타민 C 함량이요. 그 토마토 6배, 딸기 4배, 레몬의 2배나 들어있습니다. 간이 약간 돼 있는데요? 네. 그래요? 네. 살짝 익혀두요. 네. 비타민 C가 파괴가 되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살짝 익혀두셔도 많이 익혀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 보라색 양배추를 네. 살짝 그 식초에다가 절여가지고 해도 네,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괜찮네요. 아침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몇 개 주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파프리카를 살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친 게 바로 옆에 파프리카 잡채입니다. 잡채. 야, 색이 참 곱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요. 잡채는 환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잡채와 김밥. 기본. 네. 성향을 되게 좋아합니다. 야 이게 젓가락으로 좀 약간 잡채를 잡채와 요거 닭가슴살인가요? 닭가슴살.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골고루 푸짐하네요. 네. 나만 먹어서 죄송해요, 재민 씨. 아닙니다. 이 녹색 파프리카랑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같은 단백질 네. 같이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트리토판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살짝 익혔을 때는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아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익혀야겠네요, 채소긴 하더라도. 예,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수분감이 많아서 익혀도 수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네네. 저는 특히 채소를 좋아하니까 좋은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하신 것처럼 닭가슴살 넣으니까 또 네. 고기 같이 씹히는 맛이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건강력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먹지 않는,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넣어주면 잘 먹고요. 이게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주황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네. 토마토보다 당도가 두 배나 높아서 그냥 먹어봐도 굉장히 식감이 맞아요. 좋고 맛이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라지잖아요. 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네. 차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치유비체 음식에 대해서. 치유비체. 네. 채소. 네. 그냥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익혀도 드셔보시고 갈아도 드셔보시고 네. 다양하게 그리고 색깔 번료 총 천연색으로 드시면 네.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